야, 조심스러운데 좀 물어볼 수 있잖아. 어, 내년에 어떻게 돼? 서울에 있어? 네, 저는 네, 서울에서 네, 수비수 받고 있는 김주성이고요. 주태형이 이렇게 또 촬영 기회 또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 근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만 마주치고 이랬었던 적 있었을 있는데 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거는 내가 서울 나가고 나서 처음이잖아. 아니죠. 서울 있을 때도 사적으로. 아, 그래 그래. 단둘이 이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안산 그거 보니까 형이 어린애들 엄청 많이 챙기던데. 혹시 이거 촬영해서 챙기시는 거예요? 안산 애들은 착해. 너랑 좀 달라. 아니 왜 나? 너처럼 이게 안 다가오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또 주성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핑계를. 대표팀도 들어가고 이제 뭐 하니까 운동하고 있겠네? 운동 사실 마지막쯤에 이제 허벅지 이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참고 많이 뛰었는데 어쨌든 정규 경기 출전 이런 것도 타이틀도 욕심이 많이 나기도 했고. 오, 어. 내가 프로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남으니까 기록에. 그래서 참고 뛰었는데 이 여파가 이제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들은 이제 쉴 때 웨이트도 많이 하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려고 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운동 안 하고 지금 거의 쉬었어요. 거의 쉬고 있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대표팀에서? 피지컬 코치한테. 어. 운동은 시작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그때부터 하는데 좋아지긴 했는데 그 여파가 확실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올해 정경기에 출전했어? 네. 와. 근데 그건 진짜 프로 뭐 몇 년차를 떠나서 10년차도 그렇고 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걸? 왜냐면 이 경고 트랩을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막 못 나오고 한 경기씩 그런 것도 있는데 경고를 다섯 장 받으면 한 경기 못 나오는 거지. 또 그 플레이를 좀 거칠게 안 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수비수는 보통 다섯 장은 기본을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교체도 없었어? 딱 한 번 있었어요. 다 선발로 뛰다가 5라운드인가 6라운드 제주랑 할 때 교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또 웃긴 게 저도 속으로 이게 내심 먼저 안 들어가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정경기 노려야 되는데 왜 나랑 투입 안 해주시자고 자꾸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는데 자꾸 저를 눈을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한 80분쯤 그때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진규쌤이랑 눈치 싸움 하다가 이제 끝나고 제가 진규쌤한테 뭐라 했냐면 빨리 넣어준다면 지금 안 넣어줬냐고 나를. 나 이거 정경기 출장 이거 해야 되는데. 진규 형이 뭐 고등학교 때인가? 같이 하지 않았어? 저 1호 제자예요 제가. 1호 제자? 네. 그러니까 저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셨었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들하고 소통 이런적인 거에서는 진짜 좋았거든요. 베테랑이시고 뭐 나이가 어리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없이 일단 다 그냥 선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힘든 거 이런 걸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난식으로라도 그렇게 더 얘기를 많이 했죠 진규쌤이랑. 그럼 대표팀 소집 며칠이야? A매치 뛰었잖아. 몇 경기 뛰었지? 두 경기인데 두 경기 뛰었나? 다 교체로 이제 그냥 짧게 짧게 뛰었죠. 처음에 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모르고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 네 그렇죠.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좀 있었는데 상무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벤투 감독님 있었을 때. 그것도 웃긴 게 제가 그때 경기를 한 두세 경기인가? 아예 못 뛰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에 울산 경기를 이제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플레이는. 그래서 혹시 그걸 보고 뽑으셨나 뭘 보고 뽑으셨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의 미래성을 본 거지. 그때는 이제 해외파는 없고 국내파 위주로 해서 동아시안컵 대회 나갔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약하기도 했고 그때는 교체로 들어갔는데 그냥 무난하게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보다? 관중들도 많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이미 우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두 번째 할 때가 진짜 미칠 뻔했어요. 아예 다리가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선수인가? 아니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데 집중 공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뛰고 있는데도 막 관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 정도로 막 내가 여기서 막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진짜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그때는 저 자체로도 너무 실망 많이 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예. 네. 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줄 알았네. 아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이제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 팀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센터백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시기지 않아? 뭐 그렇다고 얘기는 많이 하긴 하는데 들고 있고 예. 한 그래도 한 3, 4년 후를 보네 너를 보고 있나 보네. 이거는 좀 위험 발언일 수도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국내파를 좀 잘 안 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 사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소집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은 알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좀 너한테 실망했었던 이유로 처음 다시 뽑힌 거잖아. 그렇죠. 조금 그래도 감회가 좀 다르겠다. 그때도 그렇고
뭐 항상 거기 갈 때마다 뭐 100% 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곳이에요 뭔가. 그곳은 유독 더 팀에서 있을 때보다. 왜냐면 선수들도 너무 잘하고 제가 100%인 상태에서 가도 뭔가 내가 자꾸 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1대1이나 이런 거에서도 막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을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있다가 갔는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긴 해요. 너 서울이랑 계약 기간 얼마 남았다? 2년? 저? 예, 2년. 어, 내년에 어떻게 돼? 서울에 있어? 아니, 서울에 당연히 있어야죠.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으니까. 물론 선수라면은 뭐 누구든지 나가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맞잖아요. 근데 일단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일단 구단이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물론 뭐 좋은 오퍼가 뭐 와서 그러면은 뭐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소식은 없고. 아 근데 이제 형이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였던 이제 한범이도 네. 이제 해외 진출을 했잖아. 그쵸. 이제 좀 해외를 많이 나간 추세고. 맞아 맞아. 한범이랑 이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서도. 네. 같은 포지션인데도?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은 경쟁자고 어쨌든 포지션이고 나이보다 나이 어린데 더 잘 되고 이러면 솔직히 시기 질투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한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범한테도 말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진짜 리스펙트한다. 너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형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좀 후배들한테 그렇게 잘 해주니까 얘도 이제 잘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는 어린애들끼리 약간 조금 잘 다녔는데 태석이 한범이 저희 계속 구리시장에서 술도 좀 먹고 구리시장 좋거든요. 알잖아요. 지면은 슬퍼서 먹고 예, 이기면 좋고 좋아서 먹고 맥주 한잔 하는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경기 끝났으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네. 아, 나 독일 있을 때 뭐 이제 경기 끝나고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시는데 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친해졌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나가고 일단 그런 경험을 나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자체 부럽지. 그리고 한범이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형 확실히 와보니까 달라요. 배우는 것도 많고 외국 애들이랑 또 부딪히면 또 다르잖아요. 그치 그치. 네, 뭐 힘, 뭐 템포, 스피드 뭐 언어적인 부분들도 또 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터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으니까 막 나도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뭐 욕심은 당연히 나고 뭐 나가고 싶고 한데 제 마음처럼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쵸. 아직까지 뭐 이제 얘기하는 곳은 없다. 네. 국내에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잖아. 일도 아 그쵸. 국내에서는 무조건 뭐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치. 여러분 안 떠나요. 뭐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 유스를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정확하게 이 중고등학교 유스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거는 제가 1호 네 첫 번째니까. 아, 서울에서도 되게 귀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더 뜻깊죠 저한테는. 뭐 서울만 지금 유스에서 6년에 군대 갔다 온 거 빼면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뒤에서 볼보이하면서 주태형 내 골 넣을 때 막 보면서 와 아, 진짜? 거짓말이야. 못 봤어. 못 봤어. 경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경호가 FC서울 유스 출신인지 몰랐어. 형 내 골 넣었을 때 저 볼보이 하고 있었다고.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올해도 엄청 많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장난 아니었어요 올해 진짜. 올해 거의 역대 아니었어요? 예, 그거 뭐 찍었을걸요? 1위 뭐 그러니까 뛰는데 형 와 장난 아닌 거예요. 기본 2만이 넘었겠네 주말 경기는. 그쵸. 근데 한창일 때는 막 4만 임영웅 왔는데 임영웅 왔을 때 와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댄스하고 하는데 경기가 형 이제 곧 시작이 돼요 하프라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응원하나 이거에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기하니까. 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 그때부터 기본 막 3만씩 차더라고요 안 오시는데도. 아 근데 진짜 많이 오더라고. 여러분 안 떠나요. 이 정엽이랑 아냐? 그 경기 때 잠깐. 네,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일화가 좀 있는 게 경기 때 저는 어쨌든 마주치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립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아, 포지션상? 네. 정엽이 형 그렇게 사람 착한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 거지. 와 정엽이 엄청 착해. 그러니까 다른 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후배인데 선배 입장에서는 했어. 그러면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전혀 일도 없고 오히려 형 괜찮아 먼저 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와 이분 사람 진짜 좋으시다. 아 이거 진짜 느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느낀 분이 그분 딱 한 분 있었어요 진짜. 어? 어? 그 안 좋은 얘기라고. 와. 얘가 네 칭찬하더라고. 네. 이번 시즌 너무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로서는 되게 큰 경험이 됐고
한편으로는 너무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타 구단으로의 이동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